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예, 지난주에 혼자 한다고 예, 고생 많았어요. 예. 어제 그 트럼프가 지금 백악 사건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야, 트럼프가 진짜 뭐 천운이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이게 뭐 조금만 이렇게 고개를 딱 안 돌렸으면 이게 머리를 관통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화의 한 장면도 그렇게 못 찍을 것 같은데 싸우자! 뭐 이 뒤에 총 맞아갖고 피 흘리면서 싸우자! 하고 외쳤는데 그 위에 또 성조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되게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이미지 이런 걸 심어주면서 트럼프의 저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는 대통령 좀 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뭐 그렇게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요. 주식시장에 그렇게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다만 이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서 지지율 자체가 많이 올라갔고 저는 거의 뭐 트럼프로 굳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의 수혜주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죠. 오늘 뭐 워낙 급등을 했으니까 잠깐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모습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중에 결국은 실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경역 관련주도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섹터들 뭐 방산이라든가 원전, 제약바이오 쪽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수혜를 받을 테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한번 눈여겨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트럼프 관련해 갖고는 그렇게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칠 수 있으니까요. 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거 뭐 저 투자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인 시대 시작해야죠. 우리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그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라이브라는 탭이 있으니까 그걸 누르시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궁금하신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 좀 적어 올려주시면 우리 PD님들이 보고 우리한테 전달을 해줄 겁니다. 이거 우리 유튜브 그거 댓글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PD님들이 저 체크해서 토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종목 진단 안 해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자 오는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전화로도 할 수 있죠.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마찬가지 우리 PD님들이 전화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명, 비중, 그리고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저희랑 대화를 나누면서 하니까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야인시대 1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은 가온칩스를 올려주셨고요. 자 매수가는 76,0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0%.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공부도 좀 하신 분 같아요. 자 삼성 공식 디자인하우스 업체인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언제쯤 오를지 너무 걱정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명인들어붙기는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사실 오늘 이따가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추천드릴 종목은 다른 종목을 했는데 오늘 이 가온칩스를 좀 추천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뭐 다른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자 이거 맞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하우스 업체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쪽은 굉장히 강하게 먼저 움직였어요.
자, 보시면 여기 작년 10월 달 정도에 11월 달이네요. 11월 1일 날 3만 1,000원에서부터 12만 7,900원 거의 4배 가까이를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너무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하면 되돌리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너무 먼저, 좀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명인대리업께서 했던 얘기 또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TSMC에 비해서 약점이 있어요.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휴대폰도 만들어서 애플하고도 경쟁하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들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고객과 경쟁하고 있는 거 그게 한 가지 약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만의 TSMC의 경우에는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뭐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나 또 팹리스 업체들 이런 쪽들을 다 같이 끌어안고 그들이 뭐 좀 실수를 하더라도 다 같이 고쳐가면서 같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느리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나 그런 쪽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층이 대만이 이쪽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해요. 물론 압도적인 1위는 미국이고요. 자, 대만이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만이 2위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의 약점은 그건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치려고 합니다. 오늘 뉴스 삼성전자 종목 뉴스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들하고 상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진 상태예요. 고점에서 보면 거의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는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이고요. 자, 시청자님, 이 손절을 좀 감행을 하시려면요. 이때 하셨어야 돼요. 지금 여기가 74,100원이죠. 시청자님 76,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쪽 어디서 매수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 전저점 이 가격을 이탈했을 때 그때 손절을 감행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은 74,000원대 정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상태고요. 또 주가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122평선 근처에서 지금 거기서 계속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전에도 뭐 하루 살짝 깼다가 바로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도 여기 보시게 되면 242평선 근처에서 양호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도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지금 매도할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은 반등을 기다려 보셔야 되고 반등이 나오면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상 정도까지는 반등은 그냥 좀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62평선 자체가 파란선이죠. 강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걸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여기 62평선이 있는 자리가 지금 79,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쪽에서는 한번 저항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하시고요. 79,000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치는 가격은 지금 가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240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 이탈하는 구간 62,800원을 이탈을 한다라면 손절은 그때 감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위아 한번 봐드릴게요. 67,500원에 30%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현대차가 25% 지분까지 있고 기아가 13% 지분까지 있죠. 현대 위아는 제가 한번 지금 주가가 55,900원이잖아요. 보세요. 예, 지금 55,900원인데 제가 한번 한 매수가 제가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얼마 정도 지금 주가가 55,900원이요. 적정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나오냐? 한 7만 원 가까이 나와요. 이거 제가 적정 가격이 한 7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지난해
그 영업이익이 2,292억이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2,600억에서 2,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이비아가 지금 그 현금성 자산, 우리가 당좌 자산까지 합쳐서 한 1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하고 당좌 자산 합치면 한 1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실적도 충분히 나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특징 한 가지가요. 끼가 없어요. 끼가. 그러니까 이건 이 주식 끼가 없는 주가가 너무나 끼가 없어요. 제가 보통 주식을 매매하실 때 있잖아요. 저 기업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끼가 있는 주식들이 있거든. 주가 팍 날아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 주가가 그 주식의 성격의 성격. 성격이 이 종목은 그렇게 끼가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주가가 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67,500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지고 기다리면 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니까 이게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주가가 기다리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 주가가 거기가 얼마입니까? 65,000원 정도 오면 이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는 전략이에요. 이 아래서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주가가 55,900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한 종목에다가 비중을요, 이거 30%까지 있으면은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런 종목은 한 종목의 비중이요, 얼마가 적당하냐? 10%가 적당해요. 10% 정도가. 이 종목이 30%까지 갈 종목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현대차입니까? 이게 뭐 기아예요? 이게 현대모비스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종목의 종목에 따라서요, 그 사이즈가. 그 사이즈만큼 주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주식이 현대이아는 한 10% 정도까지 있으면은, 주가가 빠지면은 추가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 5% 정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지금 30%까지 있으니까 추가 매수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나스닥은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비중 30%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도할 수도 없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왕 지금 기다려 주셔야 되니까, 기업이 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적정 가격이 한 7만 원 가까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적어도 얼마까지는 6만 5천 원까지는 가져가세요. 이게 오면 여기서 결정을 하세요. 6만 5천 원 정도에서 보유 기간은요.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한 보통 8월 15일 날이 실적 마감일이니까 이 종목은요. 한 8월 만 15일 정도 이 정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실적 발표가 기다려 본다면은 뭐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 보기 때문에 실적 발표까지 가시고 또는 언제 한 8월 말 뭐 9월 초 정도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이 종목은 워낙 주가가 싸기 때문에 매수가 가까이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상 어려우니까요. 한번 결정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큐렉소 봐드리겠습니다. 1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뭐 최근 거래 들어온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 뭐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자, 이 큐렉소는 좀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한 가지 재료에 반응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주가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자, FDA에 그 신청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품목 허가 신청을 한다라고 회사에선 밝혔었는데 요게 작년 하반기에 신청할 겁니다 그랬는데 뭐 올해 상반기에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상반기까지는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불발이 났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 회사에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FDA 쪽에서 서류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서류 막 다 챙기느라고 그래서 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3분기에는 분명히 신청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믿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의료용 로봇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가죠. 이쪽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파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료용 로봇이나 의료용 AI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커져갈 걸로 시장 자체는 계속 커져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그거를 믿어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에 이날 여기 거래가 좀 확 터졌었죠. 7월 3일 날. 이날이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야, 못 믿겠는데. 뭐 작년에도 그랬잖아. 올해 상반기에도 그랬잖아. 뭐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바닥은 한번 본 것 같고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시청자님 그 부분은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 지금 오늘 종가가 1260원인데요. 전저점이 9420원이란 가격을 찍은 전저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3분기에도 신청을 못할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주가 움직임을 보고 그걸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 뭐 신청을 하고 또 이 신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회사하고 이렇게 합작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미국 회사도 마찬가지 한국야쿠르트의 자회사입니다. 큐렉소도 한국야쿠르트의 자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다른 어려움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일단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그 추가 매수한 부분은 이 저점 찍었던 자리 9420원이란 가격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한다라면 추가 매수한 부분은 일단 덜어내세요. 그리고 또다시 바닥을 이렇게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고요. 자, 추가 매수 일단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겠고요. 942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는 보유하셔도 좋고 만약에 이걸 이탈하면 추가 매수한 부분은 일단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신규 상장주 하나 예, 봐드릴까요? SK이트닉스라는 종목 있죠? 이게 3월 29일 날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이게 공모 가격이 4,940원짜리입니다. 지금 주가가 22,050원이에요. 우리가 이 SK이트닉스라는 기업 자체가 최대 주주가 SK디스커버리가 예, 이 기업의 최대 주주죠. 이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 예, 지금 풍력하고 예, 그다음 태양광, 그다음 우리가 연료 전지 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지금 연료 전지를 하게 되면 다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다 하게 돼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ESS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은 예, 제가 봤을 때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ESS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을 가져가는 거니까. 다만 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 트럼프의 예, 피해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양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성장성과 또 트럼프 피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적당한 가격 정도 오게 되면 이거는 한번 팔아주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하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액면가가 요거 액면가가 200원짜리죠. 한번 볼까요? 예, 액면가 이게 지금 예, 액면 가격이 예, 200원짜리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는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반등이 한번 나오잖아요. 요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26,000원 정도 있죠. 요 정도. 이 정도면은 한번 매도했다가 26,000원입니다. 매도 후에 이건 다시 더 싸게 잡으신 기회가 제일 온다고 봐요. 예?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26,000원 정도에서 예,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오라 보입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지 마세요. 제가 예, 이게 ESS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예, 지금 사실은 테슬라도 그죠? 예, 이 사업에 지금 가장 예,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은 ESS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뭐 자율주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그다음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또는 뭐 우리가 인공위성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만 사실은 SK이트닉스라는 종목 자체는 예, 아까 제가 태양광 풍력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보시면은 지금 예, 트럼프 피해주 중에서 제가 한화솔선 볼까요? 주가 오늘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보세요. 오늘 한번 볼까요? 한화솔선 주가가 오늘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오늘 장중에 주가가 많이 빠지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 솔루션 주가 보세요. 오늘
예, 주가가 장중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그죠? 그 다음 CS윈드 같은 종목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CS윈드. 이게 CS윈드잖아요. 그죠? 한번 차트 보세요. 오늘 한 2% 좀 빠졌잖아요. 그죠? 주가 전혀 반등 못 주잖아요.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SK 이터넥스 종목도 이거는 예, 지금은 자리 가지고 계시다가 26,000원 정도 오면 팔아주세요. 팔고 다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 얼마 정도에서 2만원대에서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렇게 한번 전략을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음 AI 올려주셨습니다. 자, 비중은 30% 비중에 19,000원에 매수하셨네요. 아,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지금 이쪽이 거의 뭐 움직임이 저 AI 하는데 뭐 반도체 칩 뭐 이런 쪽들도 종목별로 좀 움직였는데 AI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은 거의 못 움직였습니다. 이 마음 AI 역시 마찬가지 작년에 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그러고 난 다음 빠져서 지금 이 저 상장되고 난 다음에 찍었던 자리 그 근처까지도 거의 다 내려온 상태예요. 자, 이게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잠재력 이런 거는 충분히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봅니다. 자, 요거 디지털 휴먼이라는 거 있죠. 우리 뭐 오늘 아침에도 뉴스 같은 것들 나오던데 디지털 아이돌 뭐 아이돌을 이 저 컴퓨터상에서 만들어 갖고 데뷔를 시키고 엔터 회사들이 그런 것도 지금 저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휴먼 사업들 이런 것도 굉장히 성장성이 크고 또 AI 칩에 저 퀄컴의 AI 칩에 이 마음 AI의 저 마음 AI에서 만든 LMM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요게 탑재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으면서 얼마 전에 7월 3일 날 뭐 장중에 24%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성장 잠재력은 갖고 있대. 자, 그러면 이게 매출 같은 부분들이요. 이, 저, 계속해서 요것도 특례 상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적자라는 회사 상장 안 시켜주는데 상장됐으니까 특례 상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저,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계속 늘어줘야 돼요. 최소한. 근데 올해 좀 1분기 매출하고 요런 게 조금 미심쩍은 구석이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잘했어요. 재작년에 82억 정도 매출 나왔는데 작년은 매출이 늘었으니까. 근데 올해 저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좀 미덥지는 않습니다. 자, 19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 1분기에 35억 정도 나왔거든요. 자, 이거 저 특례 상장으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매출액은 계속 늘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잘 이렇게 못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평선 지금 돌파했죠. 돌파하고 22평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 가격 그때 7월 초에 찍었던 저 그때 가격 14,220원이네요. 거의 14,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또 리스크 관리 필요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한다라면 그 다음에는 여기 뭐 한 11,000원 근처 그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자,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가격 14,220원이니까 뭐 1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하시고요. 이 14,220원이란 가격 14,000원 요거 이탈하게 되면 종가 기준입니다.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요. 자, 반등이 나온다라면 19,000원 근처 지금 62평선이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19,000원 정도에 있지만 이거 좀 떨어지는 거 감안하면 18,000원대 중후반 정도 위쪽으로 가서 만나게 되면 그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8,000원대 중반 정도 꼭 본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18,000원대 중반 정도가 올라오면 일단은 좀 덜어내세요. 일단은 좀 덜어내시고 왜냐하면 30%라는 비중이 적자난 기업에 그리고 매출액 줄어드는 기업에 30%라는 비중은 많습니다.
자, 18,000원대 중반 정도 가면 한 20% 덜어내시고 한 10% 정도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그 덜어낸 20%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 뭐 거기서 64선에서 빠짐 맞고 밀리면 거기서 또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현재 상태에선 보유 좀 반등 나왔을 때 18,000원 중반에서 한 20% 정도 덜어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기아 한번 봐 드릴게요. 기아를 이분께서 보니까 123,100원에 예, 기아를 지금 40% 예, 가지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이제 기아가 예, 사상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6월 19일 날 예, 사상 신고가가 예, 13만 5천원 나왔죠. 제가 기아하고 현대차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많이 해줬을 거예요. 요 신고가가 나오기 전에 예, 기아 주가가 7만원, 8만원, 지금 주가가 이제 12만원이니까 제가 6만원, 7만원, 8만원 때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테슬라 주가하고 비교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싸다. 지금도 예, 기아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예, 지금이 47조 예, 9천억이에요. 아직도 지금 50조가 안 돼요. 지금 2분기에 영업이익이 대략 한 얼마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냐면 한 4조 2천억 정도. 지금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볼까요?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3조 얼마가 나왔어요.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3조, 예, 3조 4천억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죠? 3조 4천억. 1분기에 영업이익이 3조 4천억이잖아요.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지금 4조가 넘어가요. 한 4조 한 2천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1분기보다도 있잖아요. 예,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정도가 증가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요, 지금 기아가, 예, 지금 주주 환원책도 많이 쓰고, 뭐 자사주, 지금 자사주도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서, 예,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도 한번 시도가 될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예, 지금 자리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예, 주식이라 하는 것은요, 예,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가 나온 주식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가면 시도가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한번 결정을 하시고, 지금은 가지고 계세요. 예, 123,100원에 40%, 단 비중은요, 줄이세요. 예, 비중은 기다리고 있다가요, 예, 123,100원이 매수 가격이잖아요. 이게 오면, 비중 절반 매도하세요. 지금 40%까지 있으니까 40% 중에서 절반 매도하고 20%만 가져가는 거예요. 매수가 오면 절반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20% 가지고 사상 신고가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고 이게 아무렇게나 뭐 트럼프 비해주려고 말하지 마세요. 이 기아가 이거 어떻게 해서 트럼프 비해줍니까 이게 기아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단 비중이 많기 때문에 비중 조절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심택 올려주셨습니다. 26,5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10% 뭐 추가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살아야 될, 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이신 것 같아요. 자 심택 26,500원에 매수하셨으면 되게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작년 초에 그 가격을 찍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가격까지 간 적이 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상당히 좀 길게 장기로 들고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심택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 거인의 시선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는 기판 관련주들 이런 쪽들도 관심 갖자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 다른 쪽들 그 HBM하고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강하게 크게 올라왔죠. 근데 기판 쪽이 굉장히 못 움직였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저 10조가 넘게 나왔지 않습니까? 10조 4천억이 나왔잖아요. 그거 HBM도 물론 뭐 저 AMD향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쪽도 매출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그쪽 저 디램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쪽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는 DDR5 쪽 요런 쪽도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로 보셔야 돼요. 자, 심택 같은 경우는 그 뭐 DDR5 관련되는 쪽들이 좀 좋으면 실적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1분기까지는 적자였어요.
하지만 2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매도할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도가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로만 본다라면 정고점 이 37,000원대 여기서 일단 한 번의 저항선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좀 삼성전자도 오늘도 뭐 오전장에 조금 헤매다가 오후장에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훨씬 더 나중에 더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움직이는 거고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납품 결정이 남아있죠, 아직까지.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끌어당겨주면 심텍 같은 종목은 올라온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가격 뭐 37,000원에 전고점 있지만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한 4만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여기 지금 뭐 오늘 오후장에 갑자기 좀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같이 움직인 모습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62평선 자체는 좀 강한 지지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62평선이 있는 자리가 지금 33,000원 좀 위에 있네요.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올라갔을 때 쫓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4만원 정도까지 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아, 제우스를요? 네네. 17,900원에 10% 네. 보유하고 있는데 전에 한 19,000원까지 갔을 때 안 팔았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내려오길래. 근데 지금 그 제우스 자체는 이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기업 자체는 우리가 UF 세정 장비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지 열 장비나 이런 그 검사 장비 쪽인데 제우스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요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어요.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업은 제우스 자체는요 보시면은 연결 기준과 별도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하세요. 이거 지금 그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저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그냥 네.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 아니면 또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는지. 네, 이제 우리가 이게 첨단 패키징이라 그래서 HBM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쪽엔 좀 이쪽에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은 아직 아니거든요. 이건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17,900원이면 뭐 조금만 올라오게 되면 그죠? 뭐 17,9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충분히 상승 여기까지는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이 정도 오면 물론 이 종목도 뭐 나쁘지 않는데 이 종목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이제 한번 매매하시려면요. 이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종목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하면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이왕 반도체 하려면은 확실하게 매출이 일어나고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베팅하는 게 좋은데 물론 제우스도 나쁘진 않는데 이거는 매수가 정도면 하면 종목을 한번 교체하는 전략 하면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런 종목으로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낙폭 가대치고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 하나 본다면 이거 이 종목 말고도 있잖아요. 지금 낙폭이 큰 종목 중에서 지금 리노공업도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보세요. 확실한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가 빠르게 회복이 나와. 이런 종목 차라리 이런 종목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 이런 종목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반도체 그 부품주 중에서 주가가 최고로 싼 주식 하나가 있는데 이런 주식 있잖아요. 올드엑스 같은 이런 종목 주가 워낙 싸잖아 이런 주식들.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워낙 지금 바닥에서 오늘 주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주가 보시면 오늘 주가가 한 4%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 그러니까 종목이 많으니까요. 제우스는 뭐 손실 보지 말고 있죠. 17,900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팔고 이왕이면
반도체 중에서 주가가 낙폭이 큰 종목 중에서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동진 세미캔도 낙폭 얼마나 큽니까? 이런 종목을 이왕 예,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면은 이게 나와 이 동진 세미캔 주가 보세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종 지금 기회 이런 종목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이런 종목에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예, 제 우선은요 예, 뭐 가져가셔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예, 수익률 측면 놓고 본다면 매수가 오면 매도하시고요. 한번 종목을 네. 교체하는 전략. 차라리 예, 삼성전자는 가지고 계세요? 아 삼성전자요? 네. 없습니까? 아니 좋은데. 그러면 투자를 잘못하신 거죠. 기본적 베이스를요 삼성전자 베이스 깔아놓고요. 적어도 삼성전자는 적어도 한 20% 정도 베이스 깔아놓고 나머지 종목 가지고 비중 반도체 가지고 한 10% 15%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본적인 베이스 깔아놓고 있잖아요. 대형주 하나 깔아놓고 나머지 수행주 하나 가져가면 되잖아요. 삼성전자도 없이 어떻게 제우스 주식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내일 정도요 삼성전자 네. 한 20% 잡으시고요. 네. 이런 종목 제우스 종목은 이제 반등 주면 매도해서 예, 반도체 한 10% 가지고 가면 전체적인 반도체 캐파가 30% 되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전화 한 통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SPG. 아, SPG요? 네, 3900원에 10%입니다. 3900원에 10% 매수하셨고요. 네. 매수하신 지가 뭐 한 서너 달 정도 되셨나 네. 봐요. 여기서 매수하셨구나. 올해 3월 달 정도에. 네. 왜,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을까요? 아, 그때 사실 그 추천하는 거 보고 했어요. 누가 요걸 SPG를 추천했나 보네요. 네. 로봇주 이거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저 며칠 전에 한 17.4% 정도 장중에 올라왔잖아요. 요거. 아, 그때는 못 봤어요. 예, 근데 요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는 아세요? 올라온 이유가 뭐 딴 네. 게 아니라 그런 거였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아, 예, 예. 예, 감속기 휴머노이드용 예. 감속기를 예, 예, 예. 공급한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공급한다라는 이유로 확 올라왔잖아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을까요? SPG가 좋을까요? 레인보우가 좋겠죠. 그렇겠죠. 레인보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를 투자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 깔아놓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이 SPG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그 감속기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뭐 산업용 감속기도 있고 로봇용 감속기는 우리 흔히 하모닉 감속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하모닉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쪽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협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것도 이 SPG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SPG 거를 좀 쓰고 그다음에 중국 업체 거도 좀 쓰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 휴머노이드는 이쪽 SPG하고 같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공동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으니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나중에 수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회장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반도체 공장에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퀴 달리고 두 팔 달린 로봇을 이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그거를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를 사서 저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거 팩트예요. 자, 그렇다라면 이쪽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SPG도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텐데 1차 수혜는 어쨌거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뭐 SPG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좀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아요. 뭐 3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조금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는데 자 기다리시다 보면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올라오면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유하고 계세요?
아니, 없습니다. 요, 저, 매수하신 가게 근처까지나 뭐좀 요렇게 올라오시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갈아타셔갖고 그걸 길게 들고 가세요. 그게 중장기적인 긴 관점에서 수익률은 그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조금 더 사놔도 될까요? 산만큼? SPG를요. 네. SPG 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세요. 차라리 더 살려면. 아니, 꼭한 단가 좀 낮춰서, 종목에서 뿌리를 네.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여기, 이걸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올라가면 빠져나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서 올라오면 같이 빠져나오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구분을 하지 지금, 마시고, 네.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세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살수 있는 가격인가요? 지금 예, 사도 충분히 되는? 매수 가능한 그런 가격대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네. 16만 원 근처 정도, 그쯤 네. 되는데요. 요거는 아마 나중에 제 생각에는 올해나 내년 정도가 되면 삼성전자에서 그 콜옵션 20% 정도는 아마 행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최대 주주가 된다라는 얘기죠. 충분히 지금 공략 가능한 가격대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없으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하나, 예, 빠르게 한번 봐드릴게요. 포스코 DX, 예, 올려주신 분, 56,838원에, 예, 20% 가지고 계신 분이죠. 우리가 포스코 아시던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분께서 포스코 DX를 56,838원에 샀다고 하는 것은, 예, 이 가격에 샀다는 거잖아요. 요 가격에. 요 가격의 주가가 거기가 56,838원이죠. 요거는요, 요거는 주식을 우리가 매매하실 때 기업에 우리가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뭐 또는 밸류에이션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있잖아요. 주가가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높은 가격에 사게 되면 이렇게 물리게 돼 있어요. 이 손실이 크잖아요. 지금 주가 36,000원대예요.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러니까 비싼 주식을 손대지 말라니까요. 비싼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조금은 공부 좀 해보세요. 이 주가가 비싼 주식인가? 이거 이 주가가 워낙 지금 이 56,000 주가 워낙 비싼 주식을 매수하신 거잖아요. 이 공부가 조금 안 되신 분들 같아. 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그냥 높은 가격에 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이거는요, 매수가 56,000 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 포스코 그룹표 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 종목인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이거는 가지고 계시다가요, 요 정도 오면 한번 정리하세요. 120일 이평선이 지금 얼마에 지금 놓여 있냐면요, 120일 이평선이 46,300원이에요. 이 정도 오는 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정도 매도하세요. 높은 가격에 매수하실 게 이게서 매도하셔야 돼요. 이게 매도 못하면 또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어요. 따라서 포스코 DX는 46,000원 정도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야인 시대의 히든 카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필 전문가가 요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추천드린 두 종목이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유한양행 있죠? 3차 목표가 도달해서 59.97% 지금 수익이 나 있고요. 그 다음은 에이직랜드라는 종목 있죠? 1차 목표가 지금 10.1% 지금 수익이 났네요. 요두 종목 AS 하고요. 오늘의 야인시대 히든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한양행부터 리뷰를 해드리면요. 이거는 확실한 자료가 있죠. 8월 달에 얀센, 이게 조금 스토리를 설명드리면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이 유한양행이 저 얀센에다 기술 수출한 게 있어요. 렉라자죠. 성분명은 레이저티닙. 요거를 얀센에다 기술 수출했는데, 얀센이 요걸 써보고 자기네가 만든 그 약품하고 같이 이렇게 병용치료, 폐암에 대해서 병용치료를 해보니까 효과가 훨씬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얀센의 모회사가 존슨앤존슨이에요. 존슨앤존슨이, 야, 아들아,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FDA 신청을 하자.
그래서 FDA 신청을 작년 12월 달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보통 FDA 신청을 들어가면 1년 정도 있다가 결정이 나요. 근데 이게 저 신청한 지 2개월 만에 저 우선 심사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우선 심사 대상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에서도 FDA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는 의약품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저 되게 되면 요건 6개월 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뭐 우선 심사 대상이 됐으니까 8월 달 정도에 이게 결정이 날 거다라는 얘기예요. 8월 달 정도에 아마 뭐 저 허가가 나든가 아니면 서류를 더 제출해라 이런 쪽이 나오든가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런 부분들 이 렉라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품목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 그리고 저 우선 심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허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서류 제출 이런 게 더 나오더라도 잠깐 주가는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허가가 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상승할 자리가 더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3차 목표가에서 59.9% 뭐 한 60% 정도 됐는데 목표가를 이건 제가 좀 높게 이렇게 정해드렸습니다. 4차 목표가도 역시 마찬가지 좀 높게 정해드릴게요. 4차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에이징랜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지난주엔 제가 출연을 안 했고 그 전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뭐 요거 저 아까 우리 가온칩스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저 가온칩스는 삼성전자 쪽에 삼성 파운드리 쪽에 저기 협력업체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에이징랜드는 TSMC 쪽입니다. TSMC 쪽이라서 훨씬 좀 더 그 큰 그런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디자인 하우스 업체인데 이 디자인 하우스 쪽이 많이 빠졌어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요거는 에이징랜드는 그때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2차 목표가는 그대로 5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좀 이슈가 이슈인 만큼 트럼프 수혜주 쪽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야인시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수혜주, 피해주 좀 이렇게 구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수혜주 쪽은 대표적인 게 방산, 원전, 제약바이오, 뭐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남북 경협,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하고 또 수혜 정도를 따져서 선별적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어떤 이런 쪽을 들어가려면 향후에 있을 모멘텀들 이런 쪽들도 꼼꼼히 잘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히든카드 6장 한번 보여주시죠. 자, 뒤집어 주시고요. 자, 저기 보면 여러 개 회사가 있죠.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뭐 오스코텍, 유한양행, 우리기술투자, 진성TC 이렇게 있는데요. 뭐 두 종목 방산주 제약바이오는 아실 거고 우리 기술 투자는 저 가상화폐 관련주죠. 요거 오늘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면 안 되는 거고 좀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 나오면 지지선 근처에서 한번 노려보시고요. 진성TC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재임 시절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쪽도 수혜가 될 거고요. 오늘 히든카드 말씀드릴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자, 왜 이 오스코텍을 골랐냐면요. 아까 유한양행 제가 리뷰해드렸죠. 그 유한양행이 얀센에다가 기술 수출할 때 그 원천적인 그 성분이요. 메이저티닙인데 그거는 이 오스코텍에서 갖고 가서 수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합성신약이나 뭐 천연의약품들 그리고 치과용 뼈이식제 이런 거를 하는 기업인데요. 이런 것들 실적 안 나옵니다, 잘. 그래서 그 기술 수출 관련해갖고 FDA 품목 허가를 재료로 보셔야 되는데요. 자, 8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한양행에,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유한양행 주가하고 동행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하시면 될 거고요. 목표가는 49,600원.
2차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만 8,500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야인시대의 히든카드의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요. 실적 천내 턴어라운드 초기 종목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줄줄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죠. 저는 2분기뿐만 아니라요. 내년까지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종목 중에서 외국인이 또는 기관 둘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월봉상 저점에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를 제가 봤을 때 제가 딱 한 종목이 딱 눈에 띄었는데요. 히든카드 여러분들 6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이노텍 다 실적이 좋은 주식입니다. 금호석유, KCC, 삼성바이오로직스, LS하우시스, 하나시스템. 저기 보면은 좀 겹치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건자재하고 종목 한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죠? LG하우시스하고 KCC가 있는데 저 중에서 KCC라는 종목을 제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KCC 그럼 여러분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있잖아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 삼성그룹 빼고요. 최대 주주가 KCC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워낙 커요. 그리고 KCC는 여러분들 PBR 0.5배 수준에 있어요. 그리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게 나와 있는 KCC가 사상 최대 아마 영업이익이 나올 건데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예요. 지금 실리콘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다음은 우리가 건자재하고 도로 쪽이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지금 매력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주가가 거의 저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지금 KC 차트에 보세요. 보시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상당히 일봉 주가 흐름이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여기서 조정 받더라도 다시 간다고 보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이게 일봉이고 이게가 이게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고요. 이게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가 월봉 차트예요. 월봉상으로 보세요. 내년도 실적이 사상 최고 영업이익이 나올 종목인데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 종목은요. 액면가가 5,000원짜리 종목입니다. 액면가가 5,000원짜리고요. 이 종목은 상장 주식수가 880만 주밖에 안 돼요. 워낙 상장 주식수가 적어요. 최대 주주가 79% 지분까지 있고 외국인이 한 15% 지분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요 실제 유통되는 주식이 많지 않아요. 한 5% 정도, 한 5% 정도가 실제 유통되는 거래량이에요. 이 종목은요 제가 목표가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1차 목표가 38만 8천 원이고요. 2차 매도 목표가 42만 원이고 손절 라인은 27만 원이고 비중은요 20% 미만이고요. 보유 기간은 한 1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요 우리 이재필 전문가가 유튜브 이제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마 여러분들 이재필 전문가의 유튜브 방송은요 잘 들어보세요. 상당한 저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드려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시장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님들 계좌에 마이너스 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유튜브 방송에서는 손실 만회하고 그걸 수익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또 뭐 종목들도 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마디 하세요. 자, 뭐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